중국 봉쇄 한 달. 여러 가지로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가장 큰게 이제 공급망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지금 이 봉쇄 상황은 뭐 상하이뿐 아니라 지금 수도 베이징까지 일부 지역까지 확대를 하고 있어서 베이징 전체 주민의 90%에 해당하는 2천만 명을 대상으로 지금 세 번째 코로나 검사에 들어갔고요. 네. 교외 지역만 제외하고 사실상 이 전수검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나흘간 감염자가 100명 정도 돼요. 네. 근데 뭐 우리가 너무 많은 이 숫자를 경험해봐서 그런지 네.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강력한 뭐 선제 조치로 뭐 상하이 사태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봉쇄 이제 31일째죠. 상하이는 신규 감염자가 17,000명인데 호전될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장기적인 봉쇄로 전 세계에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노골적으로 봉쇄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 아니 베이징 봉쇄하면은 네. 시진핑 자신도 봉쇄되는 거 아니에요? 베이징에 있겠죠? 그렇게 해야겠죠. 독하네요. 네, 제 친구가 이제 중국에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네. 아예 못 나가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것도 물론 뭐 곳곳에서 이제 약간의 뭐 시위도 있고 불만을 호소하는 저것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유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중국 봉쇄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차질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약간 심해졌다가 지금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다시 또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장훈경 기자 리포트를 한번 보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상하이가 봉쇄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신규 감염자가 17,000명에 달하는 등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쇄 조치가 길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하이 봉쇄로 직격탄을 맞은 건 자동차 업계입니다. 차량 한 대당 보통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중국에서 조달하는 에어백 컨트롤 유닛, ACU 수급이 막힌 겁니다. 현대차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지난주 나흘 동안 공장 가동을 멈췄고 현대차도 지난 18일부터 울산 2 공장의 가동을 일부 줄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만 1,200여 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GM 부평 1 공장은 중국에서 브레이크 시스템 부품을 제때 받지 못해 이달 들어 가동률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주문은 밀려 있는데 생산이 따라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글로벌 차원의 문제인데 길게 보면 1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상하이 현지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은 사정이 더 안 좋습니다. 연간 1억 개의 화장품을 만드는 아모레퍼시픽의 상하이 공장은 이달부터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연간 라면 3억 5천 개를 생산하는 농심 상하이 공장도 지난달 28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가 최근에야 부분 재개됐습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중국 봉쇄까지 확산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정말 뭐 이제 우리가 세계 공장이라는 말을 이제 뭐 익히 수식어로 붙이고 있지만 이 중국의 부품이 얼마나 이제 영향이 크게 미치는지를 또 한번 이제 우리가 몸소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쨌든 5월의 경기 전망이 조금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죠? 네, 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요. 네. 이 다음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네. 기준치가 지금 100 아래로 밑돌고 있는데 지난달에부터 지금 계속 100 아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97.2로 집계가 됐고요. 특히 이제 뭐 다음 달에 제조업 전망치가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돼서 93.1이 나왔고요. 원인은 뭐 너무나 당연히. 알다시피 뭐 전쟁이 뭐 계속 장기화되고 있어서 뭐 원자재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봉쇄까지 겹치면서 공급망 차질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이제 뭐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운송 장비업, 뭐 비금속 소재 제품업의 그 전망이 가장 부진하게 나왔고요. 지금 뭐 철광석, 유연탄 같은 원재료 가격도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리오프닝 현상으로 비제조업 전망치는 100을 좀 넘어서서 이게 우리나라? 양극화 지금 현상이 더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무역협회가 낸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상반기 수입 품목이 한 12,000개인데 네. 중국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무려 1,850개.
그러니까 이게 미국보다 일본보다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는 지금 차 얘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치과용 실리콘, 화장품 뭐 재료 이런 거 다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50개는 뭐 80%가 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사실 중국 다치면은 이거는 못 온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뭐 중국 봉쇄가 더 길어지거나 또 뭐 5~6월쯤 이 봉쇄가 풀린다고 해도 이 물동량이 또 한꺼번에 몰리면 또 이게 해상 운임이나 뭐 이런 게 또 올라가고 컨테이너 또 부족 사태 일어날 거고 그러면서 이것도 또 이어질 게 뻔해서 앞으로 뭐 상황은 안 좋아질 게 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럴 때 되면은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들어와야 될 게 못 들어와서 우리 공제 멈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제품 중에 분명히 중국산하고 경쟁하는 제품들도 상당수 있었을 텐데 그 제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날개도 친 듯 팔리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무도 이런 뉴스는 안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자재가 이제 거기 걸 그렇죠. 들여와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러면 지금 중국 봉쇄 때문에 가격이 대부분 이제 올랐다고 하는데 떨어진 게 있다 해서 갖고 오신 게 요거는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 싸진 게 있다고요? 재미로 재미로 제가 갖고 왔는데 사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번 달 초에 이제 대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뭐 킹크랩 가격이 좀 급락세라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사실 이제 대게와 킹크랩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다리 10개가 대게고요. 오른쪽이 킹크랩인데 이게 이제 뭐 킹크랩은 다리 숫자가 적어요? 네. 적고 조금 더 이게 튼튼하게 생겼죠. 아, 근데 생긴 거는 좀 우락부락하게 중국 변수가 왜 영향을 미쳤죠? 네. 지금 좀 가격을 보면 그 킹크랩 가격이 지금 킹크랩 A 대자가 키로당 69,000원인데 평균 가격으로는 지난주 10만 원에 육박했다가 지금 82,2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봉쇄 때문에 이것도 중국으로 가야 될 지금 우리나라로 다 쏟아져 들어오면서 값이 떨어진 건데 개 가격도 그래프가 있군요. 그렇죠. 와, 대단한데요. 그게 거래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을 해서 중국인들이 식탁에 놓여야 할 것이 가지 못하면서 이제 쏟아져 들어오니까 거기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런 건데 아무튼 뭐 이 중국 봉쇄가 지금 아직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당분간 가격은 좀 떨어질 거로 보여서요. 중국 봉쇄 전에 한번 맛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드시러 가시죠. 그러게요. 러시아 때문에 연어가 비싸졌으니까 이제 킹크랩 쪽으로 먹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